역대 마크 콘텐츠 최고점을 찍었던 팬츠들이 모였다. 마크 건축 콘텐츠 올스타전. 디린 4년 전 왁터 순대 아크로스 에반 레스터 토마 로빈이 아 전반부 아 예예예 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예, 이곳은 왁튜브 조회수 공장인 마크 노말 건콘 영상을 찍어내는 곳입니다. 일반 건콘 시절의 낭만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6개의 작품을 만나보세요. 가보죠. 모든 것에 최초의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다. 그 후에 폭발이 있었고 그 후에는 공간이 빛으로 가득 찼다. 그 공간을 누빈 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을 우리는 빛의 사자라고 부른다. 아, 와, 너무 이쁘다. 아, 빛의 사자. 와, 그 시절 감성인데 이게 그 시절 감성치곤 너무 고퀄인데?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뭐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이는데요? 아, 양순대님의 작품이군요. 아, 정말 오랜만에 보여주시는 또 순대님의 작품. 아, 그쵸. 이게 왜냐면 치질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초반에 빌드업이 이제 그 뭔가 빅뱅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느그자가 나와가지고 빌드업이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좋았죠. 느그자 너무 잘 봤습니다. 약 3년 만에 마크네요. 왁터님 ABC마트 잠깐만 이곳은? 아 필라... 아 필라 콜라보를 지금 약간 재현을 하고 있어요. 그 시절 건콘에 칸막이 치고 했을 때 이런 거 많았어. 막 이렇게 건물 세워놓고 막 2022 오뱅 게르크까지 들어가 주세요. 오뱅 아르체타 아 커밍순 본인이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굿즈로 나오죠. 와 이런 연출스 그 시절 레전드 분들의 작품 역시 연출이 좋네요. 잘 봤습니다. 아 에반 레스터님은 이제도 건축의 파워로서는 아직도 최상위권인데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지? 아 성당 에반 레스터님이 제일 잘하시는 성당을 또 만들어주셨네요. 아 노치즐로다가 에이. 제가 봤을 때는 풀파워를 쓰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에반 레스터님이 작품을 우리가 이미 성당 만드신 걸 뭐 한두 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너무 잘해주셨다. 근데 성당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누프행 마을에서도 성당 하시고 배치고사 때도 성당 하시고 멋있으니까 인정. 아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군대 다녀온 전만보라고 합니다. 옛날 오리지널 건콘 때 나루토 구미랑 에버랜드 왕마 좀 만들었었어요. 이분 나름 좀 연출력 있는 분인데. 아 용인가봐요. 카이도 원피스 그 시절 건콘도 이제 막바지쯤에 용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물용 무슨 용 해가지고 예 그 시절 막하게급이다. 그 시절 막하게급 또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보시면은 이 실력으로 그 시절에 돌아가면 그냥 황태자급이에요. 황태자 먹어요. 예 그 시절에 진짜로 이 정도 작품 진짜 없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킹이. 아크로스님 3년 만에 건콘이네요. 아크로스님 그 시절 국밥 느낌이었는데 약간 두쉬 아 그랬나간도 아 또 그랬나간 게다가 지금 그때 그 연출 똑같이 써주셨어요 이거. 예 아 낮으로 해줘. 아 이렇게 밤으로는 이제 빛나다가 낮으로 했을 때 이제 본체가 드러나는 이 빛 연출 이 연출하고 내가 엄청 칭찬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누프액 때는 내 캐릭터 움직이는 게 이렇게 느리게 느껴지지 않는데 내 캐릭터가 느리게 느껴져. 아니 지금 이 정도면은 치질 복귀하셔도 프로 이상은 충분히 가실 수 있는데 늙어서 안 돼. 그렇군요. 잘 봤습니다. 와 근데 개 크다 진짜. 이런 거 막 진짜 박스 막 수십 개 30개씩 있었거든. 아 토마 로비니님 자 갑니다. 힝 메이드 바이 토마 로비니 힝 나는 만물의 종결자 내가 바로 대격편이다. 와 소리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와 와 연출 지렸다. 데스윙이라고요? 와 이런 연출은 처음인데? 와 밑에까지 다 이제 클래식은 그게 있어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사이즈를 보는 맛이 나죠. 예 진짜로 대박. 여태까지 봤던 모든 마크 연출 중에 거의 탑
프론티어 수준의 연출이었어요. 예, 이런 연출은 진짜 처음입니다. 없었습니다. 용소리가 엔더드래곤 거고 터지는 것도 순차대로 터트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뭔가 이용해가지고 대박입니다. 야, 여기에 구멍 나가지고 들어오는 것까지 여기 이런 연출. 역시 과거의 레전드들이 괜히 레전드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오늘 다 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잘 봤습니다, 킹이! 끄덕끄덕. 큰 공연장에서 치질 건축 콘테스트를 한다네요. 바로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와, 미친. 예, 여기 기억나시죠? 우리 치질건 콘 맵입니다. 가자! 작품 위치는 왼쪽입니다. 아, 둠헤머 리메이크. 아, 그때보다 뭔가 퀄리티가 좋아진 건가요? 이거 진짜로 내가 개 극찬해가지고 이때 우승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와, 연출 개미쳤다. 충격적인 연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연출은 요즘 누프에게서도 많이는 안 나오죠. 약간 응용은 되긴 합니다만은 이 겉에 해상도랑 속 해상도가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선 치질건콘이라 이제 치질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밑에 땅 깨진 것까지 지금 대박입니다. 마크 역대 연출 중에 거의 레전드 연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와, 진짜로 그 시절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기네요. 너무 잘 봤습니다, 킹의. 다음 작품으로 가는 길. 아, 그 시절 이동. 닭발입니다. 닭발 쉐이더로 부탁드립니다. 닭발 쉐이더 진짜 개적화야, 진짜로. 프레임 드랍나. 닭발님이. 어휴! 와, 이걸 재현하셨네. 아, 블랙아웃을 재현해줬습니다. 블랙아웃 닭발. 뭐야. 아니, 성님! 역시 닭발님은 닭발 쉐이더에서 가장 빛나는구나. 그 블랙아웃의 다크한 느낌을 좀 더 딥하게 살린 느낌이 드네요. 예. 닭발 쉐이더에서 작품을 보는 거 자체가 뭔가 새로운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닭발 쉐이더 생소하기 때문에. 세우스에서 또 한번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세우스는 이거 못 살리는구나. 야, 닭발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고요. 조연편 심영 조용히 시참만 하는 일담입니다. 한창 실력 늘던 거 기억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없네. 쉥! 와, 뭐야 일담님! 뉴진스! 뭐야! 개잘했는데? 현역인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막하게급인데? 예, 실사를 이렇게까지 또 역동적이고 잘 깎으셨네요. 그 다음에 뉴진스의 그 마스코트. 와, 이것도 너무 잘해줬어요. 이거 누구죠? 뉴진스 민지인가요? 약간 얼굴 있다. 가까이서 보니까 누군지 알겠다. 나 본 적 있는 것 같아. 진짜 잘했다, 진짜로. 누가 이거 민지님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감동 받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아깝잖아, 이렇게 잘했는데. 이거 되게 잘했어. 이거 왜냐면은 마크 블럭으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비슷하게 깎기 쉽지 않거든. 얼굴도 너무 똑같이 깎으셨고. 레전드입니다, 킹이! 컵도그님, 예. 기억나지. 아빠, 대박, 집에 엄청 큰 시계가 생겼어. 야, 산나비? 산나비! 야, 뭐지? 대박인데요? 누프에게서 이게 나왔다. 그럼 막하게. 예. 와, 근데 이것도 산나비 특유의 그 감성과 감각을, 그 색감을 굉장히 잘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 아니, 컵도그님도 실력이 더 느셨는데, 이거는? 게다가 무제한급이라서 그런지 개 크다. 너무 잘 봤습니다. 진짜로 레전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킴캐럿입니다. 야, 어느덧 킴캐럿님이 누프의 초창기 시절에 군대를 간 걸로 돼버렸네. 괜찮아. 토마 로비니님 이런 분들도 다 군대 갔다 왔어. 물론 많이 참가는 안 하시지만 요즘에. 근데 킴캐럿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누프의 해커일 수 있을지가 사실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해커는 해커였는데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보이지 않는 검이 가장 무서운 법. 오, 제두. 그래, 열심히 해주셨네요. 뭔가 여기에 딱 이렇게 햇빛 들어오는 구간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제드 스킨 낀 제드. 이제 무제한급으로 이 정도면은 사실 그렇죠. 너무 멋있는 거. 그래도 클라스는 여전히 좀 있네요. 예, 구 해커였던 클라스. 깔끔하게 좋았네요, 제드. 이제 전역하셨으니까 귀추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앵무새랑 뭐 하나 만든 밑줄입니다. 아, 앵무새로 우승 한번 하셨고 동물편에서 뭐 하나는 마지막에 대박 터트려가지고 이 사람 뭐지? 했는데 없어진 치질 건축 콘테스트. 정면을 바라보고 직진해주세요. 우와, 뭐야? 와, 연출 뭐야?
뭐야 뭐야 빠진 연출 뭐야. 미쳤다 미쳤다. 오, 오, 여기 어디야? 용궁이에요? 심청이. 아, 여기가 용궁에 들어온 거군요.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딱 떨어졌는데 풍덩하면서 심청이가 이제 나오면서 예? 여기서 이제 심청이가 빠지면서 이렇게 본인의 그림자인가요? 예. 여기서 고래도 있고. 야, 이거는 오늘 미쳤는데 역대 마인크래프트 모든 연출 중에 또 탑 수준의 연출이 요즘 계속 고점 갱신해요. 진짜로 후레로 흘러가는 건 많이 봤지만 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빠지면서 나 이런 식으로 물로 흘러가는 스토리는 처음이네. 이제 연출 막하게인데 연출 막하게 역대급 연출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역대급이었다. 다음 1년 후 2022년 프로젝트 누프로 해커. 와! 온다! 이게 뭘까? 맞춰보세요. 한번 누구 한 명이라도 맞추는지 보게. 이게 뭘까? 뭐지? 아직 안 본 뭐가 많아. 깜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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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찍이. 아, 짜릿해.